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된 갯벌이 있는 천사의 섬 신안에서 올라온 최미선입니다. 여러분, 천일염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신안에서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전에 만들어진 소금을 사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택배 주문이 쇄도하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천일염 가격에 호황 아닌 호황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13년째 염전마다 다니며 소금 포장 일을 하고 있는 포장 반장입니다. 저희 팀은 장마전 하루 평균 20kg 소금을 3, 4천 개씩 포장해 왔는데 요즘 들어 하루 평균 7천 개 이상의 포장 물량을 처리하느라 온몸에 파스는 기본이고 잠잘 때도 잠잘 시간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처럼 포장일이 많은 해가 없었으며 개인적 구매를 위해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전에 미리 사둬야 한다였습니다. 그리고 김장철도 아닌데 저에게까지 소금 주문이 폭주하여 전화기에 불이 날 지경인데 현 정권에선 날씨 탓이라며 절대 사재기가 아니라고 하니 참 지나가는 개가 웃다가도 들어놓을 지경입니다. 이처럼 소금이 금값이 되어버린 것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저희 촌 사람들의 깊은 한숨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다면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저희 신안군의 주 생계수단인 소금을 비롯해서 새우젓, 낙지, 병어, 갑오징어, 민어, 김 등등 다양한 어종의 수산물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오염이 되고 금빛 석양이 아름다운 신안의 갯벌이 해류에 의해 형성되었듯 많은 방사능 오염 물질들이 쌓이는 방사능 갯벌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섬이란 지리적 특성으로 방사능 오염수 바닷물에 둘러싸인 감옥이 아닌 감옥살이를 해야 하며 파도와 해풍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저지해야 하며 일본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엎드릴 윤석열 매국 정권을 촛불의 힘으로 퇴진시킵시다. 취임 1년 조금 지난 정권이 이렇게 무능과 무지의 후한무치한 정권인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고작 0.7%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이 무한 검찰 권력을 미친 듯이 휘두르고 있으니 어떻게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들의 공정과 정의에 수십 년을 살아온 저의 삶에 대한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작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안전하다며 마실 수 있다고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일제감정기 때 나라를 팔아먹은 일본의 앞잡이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여러분 나서십시오. 행동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물려줍시다. 부끄럽지 않는 국민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집에서 키운 개도 주인을 위해 짖는데 일본을 등에 지고 국민에게 지소되는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 타도하자! 타도하자!